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첫 라운딩, 1월 1일 라운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거제 드비치입니다. 대부분의 홀에서 바다가 보이고 조경이 예쁜 편에 속하는 골프장입니다. 하지만 언듈레이션이 심해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해저드, 트리플, 벙커, 쓰리빠따, 오비, 나무, 카트도로. 아빠가 만든 버디 그건 없네. 그것도 하이? 아니 이건 파3 더블, 버디는 칩을 하나 주는 거. 파3 더블. 아빠가 아무나한테, 버디를 하면 아무나한테 칩을 하나 내가 주는 거지. 아, 버디를 하면 준다고 아빠가. 오케이, 재밌다. 원래는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그치. 핸디로 아빠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나이스. 아니에요, 튀었어요. 기대 맞췄어. 기대 맞췄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고객님 요거는 단회로 와, 나이스. 좋아. 어. 나이스 온. 더. 샤. 좋다. 좋아. 나이스. 이긴다. 야. 좋다.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온. 나이스. 좋아. 아, 좋다. 좋아. 오. 지긴다. 나이스. 피나이다. 오. 잘했어. 아, 팀 마인셋을 들어갔다. 아까비 파. 지금 아까.
하겠습니다. 그렇지. 같이 치네. 어, 그렇네. 자. 우와! 오, 들어갈 뻔했어. 아, 고객님 꺼질 뻔했어요. 와. 멋지다. 나이스. 나이스 원. 나이스 버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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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파5인데 그렇게 안 멀어. 굿샷. 첫 툴부터 깃대를 맞추며 아이언 샷감이 좋았던 편이지만 그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세 홀에 팟펫을 나란히 놓쳐버린 게 스코어를 예쁘게 가져가는 데 가장 힘들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후반 영상에서 만나요.